오른쪽 그림과 같은 fx가 있는데 k랑 교점이 abc라 그러잖아. 그렇다면 여기 a의 x좌표를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 c의 x좌표를 감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식으로 보면 fx랑 k랑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감마다 이런 거잖아. 그럼 왼쪽으로 넘기면 fx-k는 0, 여기에서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렇다면 fx-k는 뭐가 될까? x-y 최고차 계수가 1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k를 넘겨서 적어도 상관없죠? 저하기 k다. 왜? 미분하면 1 하나 절 하나 없어질 테니까. 그렇다면 f'x를 한번 구해봅시다. k가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미분, 얘부터 하나, 뭐, 얘부터 해볼까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알파베타 베타 감마 알파. 자, 질문이 뭐냐면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기호로 표현하면 F' 알파죠. A의 X좌표가 알파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0이 되고 여기서 0이 될 테니까 이 부분에만 대입을 해보면 되겠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인데 감마가 제일 크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순서를 좀 바꿉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감마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 기호로 표현하면 뭘까요? 오, 이거 똑똑하네. 감마 마이너스 알파는. 아이고 똑똑하네. 그래서 1번이네요, 이렇게. 3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A를 좀알수 있지 않겠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분모가 3 대입하면 0으로 가죠. 그렇다면 분자에다가 3 대입하면 3의 F 3이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래. 그럼 a가 얼마 돼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a는 마이너스 3이구나. 자, 그렇다면 g'x를 한번 구해볼까?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곱의 미분법. x제곱 먼저 미분하면 2x에 fx가 되고, fx를 미분하니까 x제곱에 f'x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g'3인데, 3을 대입하니까 6 곱하기 f의 3 더하기, 3을 대입하니까 9 곱하기 f'의 3. 얘는 주어져 있거든요. 얘만 구하면 되겠네. f'3을 구해봅시다. 주어진 식, 요 식을 a를 알고 있으니까 다시 적어볼게요. x-3에 3에 fx,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3. 자, 그러면 3으로 묶어냅시다. 3을 밖에 적을게요. 여기는 fx가 되고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은 뭐하고 같을까? 마이너스 f3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여기서까지는 f'3이 되겠구나. 얘가 얼마다? 2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f'의 3은 3분의 2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6 곱하기 F3은 마이너스 1이 되고 9에다가 3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6이랑 0이 된다. 그림에서 알수 있는 힌트 두 가지 한번 찾아보자. fx에 대해서. f2는 얼마? f'2는? 직선 l의 기울기. 여기 분의 여기 하면 될것 같은데. 프라임 x는 2가 제곱이 있네. 자, 제곱 2 내려오고 괄호 적어주고 그 다음 알맹이 미분하니까 2x-3 되고 fx 더하기 왼쪽 거 그대로 적어주고 F'X 되고. 그러면 G'의 2는 4, 7, 빼기 6, 1. 여기도 1. F2는 4. 더하기. 2를 대입하면 4, 7, 1. F'는 1. 자, 3차 함수와 다항함수 gx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자, y를 f 곱하기 g인 y를 h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h는 미분해 보게 되면 f'x 2를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2라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h'에다 2 대입했더니 f'a 2. g'에 2는 1이라 그러고 g의 2는 여기도 1이라 그러고 그러면 두개 중에서 얘랑 얘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fx, f'x 보겠습니다. f'x는 3이 내려오고, x-k의 제곱이 되고, 갈로는 미분하면 1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 f'a는 3의 2-k의 제곱이다. 대입을 해 봅시다. 3의 2-k의 제곱. 2를 대입하면 2-k의 제곱 3승 얘가 2다라고 길지만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3차 나올 테니까 얘를 먼저 전개하겠습니다. 여기 4, 요, 여러분이 아는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2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에 k 더하기 3의 2의 1승에 k 제곱 마이너스에 k 3승.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합시다. 3이랑 4랑 하면 상수항이 12 마이너스 12k 더하기 3k 제곱 얘가 2가 된다.
정리를 하면서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다 넘겨봅시다. 그러면 K의 3승 그 다음 요거 합치면 더하기 9인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9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넘어갔으니까 24의 K 그 다음에 20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18 질문이 뭡니까? 실수 K의 곱이라고 하네요. 곱은 어디서 찾을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죠. 근각계수의 근각계수.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 직접 K를 구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하겠다. 자, 좀 차수가 높은 나머지 정리는 미분이 최선일 겁니다. 2ax 더하기 3b 얘가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몫을 qx라고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죠. 미분하고 그냥식하고 두 가지에다가 그냥 1대 2하면 됩니다. 이거 일단 미분해 볼까요? 10에 x의 9승 더하기 2a 자, 우변 미분합니다. 요거 미분하면 2가 내려오고 x-1에 qx가 되고 그 다음에 x-1제곱에 q'x가 되고 여기 1대 2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a 더하기 3b는 0이 되고 여기에다가 1대 2 하니까 10 더하기 2a는 0이 되죠. 여기 다 x-1이 있으니까 개념선에서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늘 보던 내용입니다.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넘어가니까 플러스 9 B는 3이겠네요. 29번 보겠습니다. fx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이다. 이 멘트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힌트. f2는 4가 되고 f'의 2는 기울기니까 3이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식으로 또 적어봅시다. fx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x-2의 제곱으로 나눌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f의 2는 쭉 없어지고 2a 더하기 4가 되는데 얘가 4다. 두 번째 미분합니다. f'x는 2가 b 아니었어. 그러네.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의 x-a2의 qx 더하기 x-1 제곱에 q'x 더하기 a만 남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f'의 2는 쭉쭉 다 없어지고 a만 남습니다. 여기서 3이라 했죠. a가 3이다. 여기 3이다. 6이니까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자 나머지를 그래서 rx는 뭐가 되느냐니까 3x-2가 됩니다. 아래 3은 7 극한에서 여러분이 리미트 보면 미분에서의 리미트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분모 0 되니까 분자 0 된다 이 말일 것 같아요. 1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렇다면 분자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f의 1 더하기 1도 0이 되어야지만 수렴하겠다.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1이구나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x 빼기 1에 fx에
저기 더하기 1을 뭐로 생각을 하자? 마이너스의 F의 1. 얘는 도함수 정의죠. 딱 저렇게 딱 나와야 돼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얘가 숫자로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가 된다. 이 정의로 볼 때 얘가 뭐냐 그러면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F'1이고 4다. 그래서 기울기 4고 지나는 점이 1,-1이니까 y는 4에 1,-1 이렇게 해서 직선의 식을 결정할 수 있겠다. 자, fx에서 2,3에서 접선의 기울기 2다. 아까도 했던 건데 힌트 두 개. f2는 3이다. f'의 2는 2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함수 gx 해볼까요? gx를 fx의 제곱이다 라고 보면 2에서의 방정식인데 함수값 두 개가 필요해요. g의 2도 필요하고 g'2도 필요하죠. g의 2는 f2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분하고 대입합시다. g'의 x는 2 내려오고 fx 되고 f'x 여기에다 2를 대입하니까 2에 f의 2 f'의 2 2 곱하기 3 곱하기 2는 12가 되겠다. 기울기 알고요. 지나는 점 2,9 알고. 그래서 gx 접선은 뭐가 될까? y는 기울기는 12 x-2에 더하기 9가 되겠다. 마이너스 24에다 9를 더하면 마이너스 15. 2b를 더하세요. 더하면 마이너스 3. 자, 어떤 식이든 간에 a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뭐 a로 묶어야 되겠죠. a에 관계없이는 a의 항등식인 거잖아. a의 항등식 a로 묶었을 때 a의 개수 a 없는 거 일단 a로 묶고 생각해 볼까요? y도 안으로 넘겨 버릴게요. 자, a로 묶으면 첫 번째로 마이너스 x 제곱 보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2x 보이고 남는 것도 괄호를 한번 정리합시다. x의 3승 보이고 2가 보이고 마이너스 y 보이고 0 이렇게 a로 묶었어요. a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겠죠. 점을 찾아볼까? 이가 0 되려 그러면 이거는 뭐 쉬우니까 0이랑 묶어보면 0이랑 2겠죠. 자, x가 0일 때 여기다 0 대입해 봅시다. 뭐가 남나요? 2-y만 남네. 그렇다면 y가 2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0,2가 되고 x가 2가 되면 어떨까? 여기에 2 대입하니까 8 더하기 10이 되고 10-y가 0이니까 지나는 점은 2,10이 되고 두 점을 찾았습니다. 이 두 점은 아마 곡선 위의 점이겠죠.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이니까 F'0이랑 F'2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우리는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F'X를 구해봅시다.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2a. 자, 여기에 0을 대입하니까 2a만 남고 2를 대입하니까 f'의 2는 얼마인가요? 12 마이너스 4a 더하기 2a. 12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이다. 곱을 물어봤으니까 실제로 a를 구하란 말은 아닐 테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4의 a 제곱에 더하기 24a 안으로 넘겨서 플러스 1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굳이 안 해도 이제 곱은 알 수 있겠죠.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이해됩니까? 어려울 내용은 아닌데. 자, yx제곱 2에서 a, b를 지나고 이 점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은 말이 좀 복잡한데 a, b에서 수직인 직선, 법선을 구해봅시다. 자, y'은 2x가 됩니다. a점에서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2a인데 그렇다면 법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a, b인데 b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대입을 하면 b는 a제곱 더하기 1일 테고, 자, 이 성질을 가지고 법선식 세워봅시다. y는 요 기울기의 마이너스 역수 2a분의 1, 지나는 점은 x-a에 더하기 b인데 b 대신에 얘를 적어주면 되겠죠. a제곱에 더하기 1이 되겠다. 괄호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a분의 1x, 얘랑 얘랑 곱하니까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럼 a제곱에 더하기 2분의 3이다 라고. y절편 보이네. fa는 뭐가 됩니까? a제곱에 2분의 3. a가 0으로 가게 되면 2분의 3이 남겠네. 그래서 극한은 2분의 3이다. 이게 틀릴 내용이 아니지 않나? 틀릴 내용이고 뭐고 가네. 자, y는 x 3승 위에 a, a 3승이라는 점에서의 접선과 접선 찾아봅시다. 접선. 자, y'이 3x제곱이거든. 그렇다면 p에서의 접선은 y는 3a제곱에 x-a 더하기 a3승. 괄호 풀어보겠습니다. 3a제곱에 마이너스 3a3승 더하기 a3승이니까 마이너스 2의 a의 3승이다. 접선 찾았고, 그렇다면 접선의 y절편이니까 q점의 좌표는 얘겠죠. 0, 마이너스 2의 a3승이다. 네, 저 뭐가? 이거? 아니, 왜 그냥 3a지? 저 x 아니에요? x가 빠졌네. 그렇다면 삼각형에서 PQR, PQR은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OPQ, 자, OPQ는 좀 가늘지만 그래도 파란색 삼각형으로. 자, PQR이랑 높이가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높이가 일정한데, 그렇다면 삼각형 OP, 아이고, 땅땅땅땅땅, OPQ랑 삼각형 PQR은 높이를 여기서 5까지를 똑같이 볼 거라 그러면 밑변만 비교를 해보면 되겠는데, 밑변은 OPQ는, OPQ는 여기가 밑변이죠. 네. 그런데 좌표가 마이너스입니다. 양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2a3승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삼각형 PQR에서는 여기서 5까지가 밑변일 거 아니야. 네. a3승이죠. 그래서 a3승이다. 약분하니까 2대1이다. 자, 70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라고 했으니까 xn을 일단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뭐 xn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접선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점에서 접선을 끄어서 다시 또 만나는 이 점을 찾으세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접선을 일단 찾아야 되겠네. 이 곡선을 fx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f'x는 3의 x의 제곱 2nx의 더하기 1이다.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뭐 그냥 얘를 하면 되고요. t라고 해볼까? t,ft에서의 아 여기 주어져 있는데 뭐 딴소리 하고 있네 내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3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2n 4 더하기 2n 지나는 점은 얘 그대로 써먹을 거고요. 그렇다면 접선은 기울기는 4 더하기 2n 지나는 x 좌표는 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이다. 괄호 풀어보면 4 더하기 2n의 x랑 자 상수항은 2가 되고 플러스 n 마이너스 n 더하기 n 자 접선과 만나는 점 이제 교점 찾아볼까요? x3승 마이너스 n의 x의 제곱 더하기 x라는 fx랑 접선 4 더하기 2n의 x 더하기 2 더하기 n이랑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마이너스 1에서 중근까지입니다. 이 교점을 찾는 이 식은 일단 왼쪽으로 왕창 넘겨서 생각을 해봅시다. x3승 마이너스 n의 x의 제곱 자 여기서는 넘어오면 여기 원래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에 1만 빼주면 3 더하기 2n의 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에 2 더하기 n은 0이다. 3차니까 인수분해가 눈에 바로 안 보이겠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보면 여기서 두 번 접해야 되니까 조립제법 두 번은 되겠군. 마이너스에 1,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n 더하기 1 그러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n 더하기 2는 0이다. 한 번 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n 더하기 2는 0이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리제법 두 번 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될까? 남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x 빼기 n 더하기 2라는 식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교점의 x 좌표 xn은 뭐가 되겠다? n 더하기 2가 되죠. 이걸 시그마 4에서부터 10까지 더하세요. 자, 4 대입하면 6이고요. 10 대입하면 12. 4랑 5랑 땅땅땅땅땅 12까지. 총 4에서 10이니까 7개입니까? 그럼 합은 어떻게? 2분의 7개 처음 거랑 끝에 거랑 해서 63이겠구나. 다시 한번 fx가 있는데 fx가 있는데 접선이다. 여기가 fx고 접선이 gx다. 여기 알파에서는 접하고요. 베타는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fx-gx는 항상 접점에서는 중근을 가지는 형태겠죠. 얘는 x-알파 제곱의 x-베타 형태고 최고점 계수는 아직 안 적었지만 알파로
조립제법 두 번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접점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위에 점 1,0에서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r, 그럴 때 bq랑 qr. 좌표 구해보면 b를 찾는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틀린 친구들은 뭐 좌표를 안 구했단 소리인가. 공통점이 있네 둘이. 시도를 안 해봤네. 자, y'은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다. 1,0에서니까 y'의 x에 1 대입해 봅시다. 3 마이너스니까 1. 직선의 기울기는 1이고 지나는 점은 1,0입니다. 기울기는 1이고 1,0을 지나요. 그렇다면 접선은 y는 x-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1,0 알겠고 교점, 그 다음에 Q점도 여기서 알 수 있네요. 0, 여기는 다시 한번 적으면 1,0이 돼. 자, 그러면 x3승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이랑 접선 x-1이랑 넘겨보면 x3승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다. 방금 했던 거 접점으로 두 번 조립제곱 될 것이다. 1, 0, 마이너스 3에 2. x 1에서 접했죠. 그렇다면 1, 1, 1, 1,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0. 1, 1, 1, 2, 2, 0. 그럼 여기에서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x 더하기 2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교점의 x 좌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자, PQ 대 QR이나 여기 x의 거리 P 원점이랑 여기서 까지랑 B는 같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황색은 여기 x좌표 주황색은 1이 되고 파란색은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어서 PQ 대 QR은 1대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한 개는 풀이했죠. 등비 조심하세요 라고. 중간 것도 다시 풀어부터 708 3번 705 해수가 다 맞다니 신기한데. 705 한번 풀어봅시다. y는 x3승 위에 1,1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1. 거기서의 또 이거 아까 저 위에 704에서 한 거랑 같은 내용인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제곱이 아니라 이제는 3승이다 라는 거. 그 차이밖에 없겠죠. 그림에서 한번 예를 둬보면 여기를 y축 x축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y가 x3승이다. 어느 점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뭐 1,1, 그림으로는 조금 1,1. 여기에서 접선 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얘에서, 다시 이 점에서부터, 이 점에, 여기에서 a1이 여기 있잖아요. 이 점에서의 다시 함수가 올라갑니다. x, fx로. 이 점에서 접선 끄세요. 이 x 좌표를 또 fx에 대입을 해서 이 점에서 접선 끄세요. 위에서는 x 제곱, 여기서는 x 3승.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풀어봅시다. 1,1에서 시작을 한대요. 1,1에서의 접선의 X축과의 첫 번째 교점이 A1이니까 여기 있는 1,1은 여기 수열에는 포함이 안 되고 접선 껐을 때 얘가 A1이 될 겁니다. A1,0이다. 찾아봅시다. 자, Y는 X3승이고 Y'은 3X제곱이고 1 대입했더니 기울기가 F' 할까요? F'의 1은 3이더라. 지나는 점은 1,1인데 기울기가 3이래. 그렇다면 접선 찾아보니까 Y는 3에 X-1 더하기 1이 됩니다. 전개하니까 3X-2가 되더라. X 절편 찾으면 Y에다 0 대입하면 되죠. X 절편. Y에 0 하니까 3X-2. 아, 첫 번째 X 좌표는 3분의 2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1은 자, 그러면 3분의 2에서 여기는 뭐가 되느냐니까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2의 전체 3승이다 이런 건데 이 점에서 다시 A1을 대입을 하게 되면 프라임에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또 얼마 될까?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약분하면 3분의 4. 그렇다면 접선 y는 기울기 3분의 4 지나는 점은 x-3분의 2 더하기 여기 27분의 8 괄호 풀어보겠습니다. 3분의 4x 마이너스 9분의 8 더하기 27분의 8은 자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6 남겠네요. 27분의 16 x 절변 찾기 위해서 y에다 0을 대입합니다. 0은 3분의 4x 마이너스 27분의 16 자 넘겨서 약분하면 9분의 4가 되네. A2는 9분의 4가 되죠. 여기 좌표가 A2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처음에 3분의 2, 0에서 두 번째 9분의 4, 0 되는 거 보니까 공비가 3분의 2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결론에 의해서 AN이 3분의 2 N승이구나. 그렇다면 무한급수는 1 마이너스 공비에서 조항 했더니 2가 되더라.